지금 껐다 켜졌다를 반복을 해요. 지금 메모리는 제 걸로 낀 거거든요. 단순히 메모리 접촉 불량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네. 반만 옮겼을 뿐인데. 이거 또 빠져있네? 근데 이거는 빠졌다고 컴퓨터 안 켜진 거나 하진 않아요. 이거는 상관없는 건데. 안 되면은 쉬운 게 없어. 지금 이거 나와야 되죠? 근데 신호수는 이렇게 뜨죠. 다시 또 꺼지네. 메인보드 초기화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꺼진 상태에서 옮겼을 거 아니에요. 예. 야, 다 빠뜨려진 것도 없고. 예. 하고 나왔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안 돼요. 문제가 커지는 거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볼수 있는 건다 봤어요. 메인보드랑 CPU까지 봐야 되는데, 아니, 이게 움직인 걸로만으로도 이렇게 되는 게참 웃기 말이 안 된다. 아, 안 되네. 부품 다 하나씩 빼면서 확인해 봤어요. 다 했어, 다. 어떤 펜이요? 이거는 처음에는 원래 안 돌아요. 알았어. 일단 사장님하고 얘기할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황당하죠? 뭐 옮겼다고 이제 뭐 메인보드가 나가거나 그러기는 힘든데 충격도 안 줬다고 하시고 뭐 메모리도 확인해 보고 그래픽 카드도 확인해 보고 SSD도 확인해 보고 하드도 확인해 보고 파워도 확인해 봤어요. 안 해본 거는 이 보드랑 얘, 이두 개만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하려면 이제 빼야 돼, 뜯어내야 돼. 이 상태에서는 제가 볼수 있는 건다 봤어요. 뜯어봐야지 뭐가 불량인지 알게 되는 건데, 쓰다가 갑자기 나갔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옮겼는데 이렇게 나갔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나 정말 너무 그죠? 황당하다. 새 제품도 아니에요, 보니까. 요거는 새거 같아, 21년도. 보면 여기 뒤에 요것도 없어요. 중고 같은 경우 여기 없어요. 원래 뒤에 판대가 있어요. 이런 쿨러는 어디서 나왔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메인보드는 드러냈고요. 보드랑 CPU는 중고가 맞는 것 같아요. 보드는 H310MA고요. 이런 쿨러는 완제품에나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도 지금 스탠드오프가 이상한 게 들어가 있어요. 파워랑 그래픽 카드 메모리는 새거가 같고요. 나머지는 중고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새건 줄 알았는데 중고네요. 중고는 고장날 수 있습니다. CPU는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내장 그래픽이 있다는 전제 하에 한번 해볼게요. 스피커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뭐야? 뭐야? 됐네? 아씨, 당황스러운데? 분해하니까 나오네요. 그래픽 카드 꽂아가지고. 된다. 뭐지? 이증상이구나. 그래픽 카드를 꽂으니까 안 되네요. 근데 그래픽 카드를 제 걸로 끼웠을 때도 안 됐거든요. 다시 제 걸로 끼워 볼게요. 그래픽 카드는 제거 1050으로 끼웠고요. 스위치 온. 됐다. 아까 안 됐는데? 아까는 1030으로 해서 안 됐나 봐요. 부팅이 됐습니다. 이렇게 부팅이 됐고요. 저번에 제 영상으로 찍었던 그 CSM 모드 지원되고 안 되고 이거 같아요. 1050으로 부팅을 한 다음에 CSM 모드를 설정하고 얘를 꽂아 볼게요. CSM 모드가 꺼져 있어요. CSM 모드를 켜고 얘를 다시 꽂아 볼게요. CSM 모드를 켠 상태에서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될것 같죠? 안 되네요. CSM 모드가 다시 꺼졌을 것 같아요. 이게 CSM 모드가 다시 꺼졌잖아요. 제 생각에는 메인보드 배터리가 다된것 같습니다. 부품을 뺐다 꽂았다 할때 전원을 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전원을 내리면서 메인보드가 초기화가 돼버리는 거죠. 배터리 바꾸고 설정 다시 한 다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안 되네. 왜 안 되는 거지? 안 돼. 내장 그래픽 듀얼로? 아, 이상하다. 오, 켜졌다. 내장 그래픽으로는 지금 켜졌어요. 아, 알았다.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건가? 말이 안 되는데. 아, 뭐냐? 이 당황스러운데? 지금 내장 그래픽 UHD630은 잡혀 있어요. 근데 그래픽 카드가 느낌표가 떠 있어요. 이건 드라이버가 제대로 지금 설치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이 코드 43이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코드 43이 떴어요. 이 코드 43은 보통 그래픽 카드 쪽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게 맞으면 참 웃긴 상황인데. 아, 지금 내장 그래픽 멀티 모니터가 꺼져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외장 그래픽 카드를 꽂으면 내장 그래픽 카드가 자동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꺼져 있는데도 내장이 인식이 됐어요. 이 말은 이 그래픽 카드가 고장 났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썼던 거는 내장 그래픽에 모니터를 연결하고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팅이 됐던 것 같고요. 이동을 하고 난 후에 안 됐잖아요. 이동을 하고 나서는 모니터를 외장 그래픽 카드에 연결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증상이 발견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그래픽 카드는 제가 다른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다시 코드 43이 나오는지 확인은 해 볼 거예요. 일단 이 컴퓨터는 그래픽 카드를 서비스 센터로 보내서 무상 AS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가 조립을 해줬다고 하는데 조립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오디오 케이블로 다 빠져 있고 뭐 안에 선정리도 엉망이었고, 컴퓨터를 좀 좋아하고 잘 알지만 조립이 서투르다면 남의 거는 조립 안 해주는 게 좋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컴퓨터는 전문가한테 맡겨주세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